레드 카펫. 시선을 사로잡는 강렬한 서스펜스와 화려한 배우 라인업으로 벌써부터 화제인 미스터리 수사극 형사록의 이성민, 진구, 경수준, 이학주 배우 네 분 최파타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박수 한번 칠까요? 어색할게. 와, 네 분이 스튜디오에 쫙 오시니까 갑자기 여기가 무슨 그야말로 레드카펫 깔아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뭐 이런 얘기는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 네 분 다 너무나 적극적인 호감 배우 네 분이셔서 예, 이렇게 네 분이 이렇게 어디 길거리 같은데 지나갈 때 좀 으쓱하시겠어요? 전혀. 네 분이 지나다니신 적이 없나요? 저 촬영 때 네. 다니면은 네. 촬영 때 말고 네. 다들 뭐 시커멓게 입고 다니고 그래서 아 다들 형사라? 예예. 예. 네. 자 그럼 우리 이성민 씨부터 소개해 주세요. 인사해 주세요. 예, 예. 저는 그 이번에 그 디즈 땡 플러스에서 방송을 하는 형사록에서 김택록 형사를 맡은 이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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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처음 봬요. 네. 예. 화면이 훨씬 더 어리세요.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화면이 자, 훨씬 더. 그렇죠. 더 맑으시죠. 예, 맑아요. 네. 예. 저는 선배님을 뵈서 영광입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진지하게 너무너무 뵙고 싶었는데. 저 역시. 예, 예. 라디오는 처음이시죠? 아, 옆방에서 몇 번 했었어요. 아, 너무 섭섭하네. 네. 자, 우리 진구 씨. 네. 저는 형사록에서 신임 수사과장 국진한 역을 맡은 진구입니다. 아 근데 우리 진구 씨는 딱 보니까 배우 얼굴이네. 어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아니라 진구 씨는 네네. 화면에서는 되게 남성답게 봤거든요. 네. 그 점은 남자미가 있는. 근데 훨씬 이렇게 딱 배우처럼 좀 그런 고운 선이 있네요. 어 감사합니다. 저라서 배우 하는구나 하는 얼굴 있잖아요. 가이셨네요. 예. 어, 네, 예. 어우 좋아요. 감사한 거죠. 예. 자 우리 수진. 아 네. 저는 형사록에서 의리하면 의리 또 강단 있는 형사 역을 맡은 이성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수진 씨는 얼굴에 강단이 보이네요. 아 그래요? 경수진입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준비해온 멘트가 이랬네요. 아. 네. 네. 역시 네. 뭐 계획이 있고 네, 달라요. 예, 달라요. 네, 디지땡 플러스 예. 많이 봐주세요. 예, 그렇죠. 야무지네요, 야무져요. 네, 자 우리 학주 씨.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땡 플러스 오리지널 형사록에서 낙하산이지만 열정이 아주 가득한 송경찬 신입 형사 역할 맡은 이학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머리가 하얘지네. 뭐 학주 씨는 부부의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한테 이제 얼굴을 알려진 거죠. 예예예. 예, 예, 예. 그때 뭐 워낙 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랬었나요? 예. 예. 아 모르셨어요? 아니 아니요. 예. 예. 그때가 몇 년 전이었죠? 그때가요. 그때 2020년이었던 것 같아요. 아 예. 별로 오래는 안 됐네. 네. 근데 이제 부부의 세계 얘기하니까 약간 쑥스러워하셔서 아, 예. 아 너무 옛날 얘기를 했나.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예. 그냥. 예, 이야기를 하는 게 쑥스럽네요. 자, 오늘 네 분이 이렇게 이제 무부하신 게 그야말로 형사록. 예, 그쵸? 형사록이라는 작품. 네. 홍보. 홍보, 예. 홍보면 이제 많이 봐야 되는데, 네. 그쵸? 오늘 이제 여러분이 진짜 흥미진진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많이 아무래도 찾아보게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분이 출연하신 것만으로도 되게 흥미가 가는데요. 찾아볼 것 같아요. 저희뿐만 아니라 아, 많은 훌륭한 배우들이 아. 참여한 작품입니다. 예. 네. 쟁쟁하죠. 예. 예. 아니 근데 이성민 씨는 워낙 술 한 잔도 못 마신다고 소문이 났잖아요. 예, 뭐. 예, 근데 얼굴 배우 진짜 많이 드실 것 같아서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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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도 한 잔 걸치신 것 같은 아니요, 느낌이. 아니요. 근데 어떻게 한 잔도 못 하세요? 예, 그 뭐 좀 선천적으로 그런가 예. 봐요. 예, 아버지도 전혀 못 드셨고 예. 저도 그렇고. 저도 너무 적극적으로 이해하거든요. 저도 술을 한 잔 못 마세요. 아~ 근데 되게 많이 마실 것 같은 그런 것 같아요. 분위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제가 기억에 남았거든요. 예.
저 이제 다른 걸 잘 먹죠. 근데 성민 씨는 다른 건 잘 다 좋아하죠. 아 그래요? 자 오늘 그러면 우리 형사록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먼저 112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이성민님. 오늘 게스트분들 정말 화려하네요. 네 분은 이번 작품을 통해 처음 만났나요? 서로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아, 처음 만났나요? 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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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는 한번 뵌 적은 있죠. 진구 씨하고 네. 다른 작품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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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서로 왜 사람은 다 선입견이 좀 있잖아요. 어떤 첫인상 네. 어땠어요? 서로? 저는 네. 세 분을 처음 만났고요. 뭐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는 봤지만 처음 만났고 진구 씨는 처음 만났을 때 그 뭐랄까 그 의젓함 든든함 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점잖아 이래가지고 얘가 지가 형인가 뭐 이런 정도로 약간 처음에 약간 좀 예. 힘들었던 예. 기억이 나고 아. 지금 그렇지 않지만 예. 그리고 수진 씨는 그 모 드라마 모 예능에서 예. 집에 살림 사는 맞아요. 거를 봤는데 예. 무슨 저런 애가 있나 싶은 애였는데 그 모습 그대로인 예. 것 같았어요. 맞아요. 의외로 씩씩하고 예. 의외로 독립적이고 예. 예. 그리고 부부의 세계를 안 봐서 나츠니 근데 제가 뭘 했는지 잘 몰랐었어요. 미안하다. 나도 미안한데 예. 근데 연기를 다들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라서 예. 예. 행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성민 씨에 대한 첫인상은 너무 나한테 먼저 예. 하세요. 아 저요. 예. 예. 일단 너무 대선배님이시고 예. 또 TV에서 보이는 그 되게 카리스마 있고 훈훈하고. 되게 예, 되게 그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물로 뵌 게 더 잘생겼어요. 더 잘생기시고 되게 하나하나 되게 뭔가 되게 매력 있게 생겼다. 약간 광대 얼굴을 갖고 있다라는 느낌. 너 없는 말 잘 못하잖아. 네. 못해요. 네. 그래서 선배님이 그냥 무표정과 웃는 모습이 너무 다르신 거예요. 웃을 때는 뭔가 그 개구쟁이 같은 그치? 얼굴이 있는데 아시죠? 그래서 NG를 진짜 많이 냈던 기억이 나요. 예. 아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첫인상은 그랬다. 예. 되게 카리스마 있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하시면서 되게 부드러움을 많이 느꼈어요. 굉장히 섬세하세요. 그러니까 네. 이성민 씨도 뭐 꽤 경력은 되셨지만 네. 그 어느 날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확 다가온 배우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네, 네, 네. 그동안 저런 배우가 어떻게 숨어 있었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존재감, 연기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네. 그런 걸 저도 많이 느꼈거든요. 네. 미생에서 이제 우리가 네, 네, 네. 확 그렇죠. 확 우리가 사랑하게 됐잖아요. 네. 그 전에는 숨어 있을 수가 없는 재능과 미모인데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거죠. 뭐. 예. 진구 씨는 어땠어요? 무서웠어요. 아, 서로가 좀 그랬었구나. 아, 서로가 그러니까 배 선배님 예. 그리고 맡으신 역할들이 딱 이 강단이 맞아요. 있는 선배, 예. 선생 이런 역할을 많이 하셨어가지고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주로 이렇게 어렵다는 소문이 많은 선배님들이 의외로 열이시고 맞아요, 맞아요. 친절하시고 예. 재미도 있으시고 해서 예상보다 더 좀 친절하시고 그래서 더 많이 반했죠. 작품하면서는. 아, 좀 반했다는 표현이 와닿네요. 네. 예. 왜 내 얘기만 해? 우리 서로 예. 저 그리고 우리 수진이 뭐 이렇게 뭐 학주 서로 이렇게 뭐 저는 근데 이 친구 나오는 거를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네. 아니. 네, 그게 뭐 마이네임도 있고 뭐 부부의 세계. 근데 부부의 세계에서 너무 강력했어요. 그렇죠. 네, 그게 그런 역할을 맡는 건 배우로서 되게 행운인 거거든. 그렇죠. 네, 네.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이렇게 화자 얘기니까 돼가지고 참 긴장되시나 봐요. 이렇게 말 얼굴이 긴장되지. 뭐지? 청와대로 간다? 예, 예. 거기서도 엄청 잘했다 그러던데. 아. 아, 예. 원래 잘해요. 감사합니다. 예. 아, 예. 그러니까. 되게 느낌이 너무 연기할 때 이게 진짜 연기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 멋지다. 네. 그렇죠. 눈빛이 배우 눈빛이잖아. 깊어. 깊어. 아. 깊지. 깊어요. 예. 좋아요. 자, 그럼 이렇게 매력적인 네 분이 참여한 OTT 드라마 형사로 바로 다음 주 수요일 네. 26일에 공개가 되는데 요즘 OTT 드라마 보면 한 해씩 공개가 되기도 하고 또 한꺼번에 다 공개가 되는데 형사록은 몇 회씩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다 되나요? 공개가?
저희는요. 예. 두 개씩? 두 개씩 나옵니다.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딱 좋다. 그렇죠. 두 개씩. 자, 그러면 형사록은 어떤 작품인지 네. 자, 소개를 좀 해 주세요. 우리 학주. 뭐 한 통의 전화가 이제 택록 경찰 이제 택록 선배님한테 오는데 그러면서 한 통의 전화와 함께 예. 동료를 죽인 살인 용의자가 된 형사가 예. 정체불명의 협박범 친구를 잡기 위해 자신의 과거를 쫓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동료를 죽인 살인 용의자가 된 형사가 이성민 씨. 네. 네네네. 그렇죠. 근데 누가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걸 찾는 게 약간 원리를 찾아라. 약간 윌리? 윌리를 윌리 찾아라. 아니 그러면 협박을 느낌. 받는다는 건 죄가 있는 거네? 잘못을 저지른 거네? 아니요. 제가 한 거일 수도 있고 안 한 거일 수도 안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계속... 제가 하지 않았다고 확신하는데. 아하. 예. 그렇군요. 자, 그럼 네 분이 맡은 캐릭터 소개를 좀 해주세요. 우리 학주는 아까 얘기를 했지만 뭐 낙하산이지만 예. 뭐 열정으로 거? 똘똘 뭉쳤고 네. 예. 예, 그런 것으로 좀 만회를 하려는 그 낙하산 잘못된 일이지만 의욕만 좀 앞서는 그러니까 네 분이 다 형사죠? 다 네. 형사고 같은 팀인데 저랑은 그 수진 씨가 같이 오래 호흡을 맞춘 형사고 네. 저 진구 씨는 이제 새로 발령받아 온 저보다 직급이 높은 형사고 네. 이 우리 저 경찬이는 네. 새로 발령받은 신입 경찰, 네, 신입 경찰 정도 되는. 아까 진구 씨가 나이가 어린데 직급이 더 높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럴 건 어떡하나? 그럴 때는 좀 애매하네요. 선배님이 맡은 역할이 자기 고집이 좀 있고 그래서 이제 만년 뭐 이런 네, 과거에서 이제 좌천도 많이 되고. 진급을 많이 못하셔서 저를 기다려준 케이스고 저는 그냥 철두철미하게 일만 하느라고 승진이 계속 돼서 어쩌다 보니 직급이 높은데 그래서 초반엔 좀 건방지고 싸가지없게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둘이 의기투합을 해가겠죠. 그러니까 드라마가 되겠죠. 네, 그래서 둘이서 그 친구를 찾아가는. 우리 진구 씨 원래 성격은 좀 어때요? 좀 묵뚝뚝한 편이신가요? 반반인 것 같아요. 엄청 스윗하세요. 굉장히 스윗하세요. 네. 부드럽고. 그렇지. 네. 얼굴은 좀 까마신 편이시고. 네. 까만 네. 편이고. 까맣지만 스윗합니다. 흑설탕 같은 거. 흑설탕. 그러니까 친구 그 협박병 그 정체불명 협박범 친구는 끝까지 누군지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끝까지 보면 알까? 끝까지 보셔야 알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그 형사록 시나리오를 보고 바로 하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성민 씨는? 저는 예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예. 이거는 진짜 매력적이다 하는 것 같습니다. 대본을 보는데 거의 그 아주 재미있는 만화책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요즘 만화책이란 그러고 웹툰이라 그러지? 우리 때는 만화책이었거든. 그러면은 일권을 놓으면은 2권으로 손이 가는 그 정도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바로 이 이야기에 몰입이 됐었고 저 대본을 읽고는 저 역시 네. 범인이 누군지 너무 궁금했고 내가 읽으면서 누군지 추리해가다가 그것이 그분이 그 사람이 아니었을 때 또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본을 순식간에 다 읽었던 기억이 나서 이거는 해야겠다 생각했죠. 대본이 순식간에 읽힌다는 건 엄청 재미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예. 넘어가요.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읽은 모든 드라마 대본 중에 제일 재밌었다. 그래서 이게 끝으로 갈수록 엔딩 맛집이 저희가 되고 맞아. 예. 이런 시나리오 만나기가 별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진짜 왜 같은 연기자가 다음 회가 궁금해서 미리 읽어보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자기만 나오는 씬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건 대부분 빅히트를 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 형사록을 연출을 맡으신 분이 또 엄청 유명하신 분이에요. 나쁜 녀석들 시리즈 384 기동대 네. 저 이거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네. 나빌레라 등을 연출하신 한동화 감독님. 네. 아무래도 또 감독님을 보고도 또 결정을 많이 하시죠? 그렇죠, 성민 씨. 이제 출연
그거 할 때. 그 사실은 감독님하고 저하고 인연이 많아요. 아, 처음 작업하는데 예. 나쁜 녀석들 때도 그렇고 1편을 제작하셨고 2편을 연출하셨는데 1, 2편을 대본을 저한테 다 주셨던 적이 있었고 아. 384 기동 때도 예. 저한테 대본을 줬는데 제가 다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예. 에라 이게 마지막에도 안 하면 때려치워 하고 준 게 이 대본이었던 거죠. 딱 어떻게 엮일 인연이었는지 예. 그리고 감독님하고 작업하면서 감독님하고 작업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감독님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칭찬을 좀 많이 해주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저는 뭐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스타일이고 또 현장에서 또 상황에 맞게 되게 좀 새로운 시도 같은 것들을 많이 해보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맞죠?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느꼈네요. 우리 수진 씨는 제가 예,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혹시 그 뒤에서 따로 칭찬을 하셔? 아니요. 수진 씨는 칭찬을 기다리셨나요? 나는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냥 오케이만 들었어요. 아, 사인을 오케이 약간 간단 명료하시고 아쉬운 배우 입장에서는 아쉬운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가고 싶은데 약간 눈치 보면서 못할 때가 많은데. 근데 보통 그냥 다 오케이를 하시고 그냥 다 넘기시는 것 같아요. 그 뭐 다른 얘기는 안 하시고 근데 그게 약간 배우한테 어떤 그 배우의 컨디션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조금 감독님이 뭔가를 얘기를 하면 혹시나 불편할까 봐 오히려 그거를 배려해 주신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자, 중요한 건 학준 칭찬을 받았다. 수진이 그러니까요. 칭찬을 못 받았다. 아니 근데 친구는? 저는 물어보고 칭찬을 끄집어냈다. 잘했죠? 잘한 거니까 오케이 한 거죠? 이렇게 물어봐서 네, 네. 감독님 제가 잘했으니까 오케이죠? 네. 뭐 이런 되게 거? 뚜렷하셔서 예, 예. 나는 내가 얘기하면은 나한테는 여러분들 모두 칭찬했다. 그 신이 잘 나오고 이럴 때 너무 행복해하시거든. 맞아요, 맞아요. 어떤 신들 찍고 왔을 때 나한테는 그런 얘기 많이 하셨지. 그게 진짜다. 없을 때 하는 칭찬이 와. 자, 이 지한 씨가 예 진구 씨가 한번 소개해주실래요? 모니터 앞에. 네 분 다 형사 역을 맡으셨네요. 아무래도 범인을 잡으려면 쉴 새 없이 달려야 하고 또 살짝 액션 씬도 있을 텐데 촬영하면서 체력적으로 힘들진 않았나요? 아, 많이 뛰어요. 범인 잡으려면. 저희 이성민 선배님은 병을 나으셨어요. 병을? 예. 당뇨가 있으셨는데 그 운동을 하셨는지 정말 씨 그렇게 이야기하면 전국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저를 약간 오해할 수 있는데 약간의 그게 있었죠. 있었는데 전초 나이에서는 근데 감히 말씀드리는데 얘들은 뛴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 식단을 좀 하는 편인데 워낙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가지고 식단을 포기하고 그냥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겁나 뛰었어요. 매일 뛰었어요. 그리고 촬영하고 한 몇 달 있다 병원을 갔는데 너무 정상치가 나와가지고 와 이거면 꼭 먹고 알 먹구네요. 네, 근데 많이 힘들었어요. 선배님 체력이 그 많이 올라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성민 씨가 제일 많이 뛰고 진구 씨도 엄청 뛰었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비슷하게 뛰고 뛰고 날고 저희는 비교 안 되게 저희는 조금 뛰었고 조금 뛰었습니다. 네. 거의 안 뛰었는데 몸을 잘 쓰는 것 같아요. 저요? 뭐든지 그런 오해가 있어서 그런 작품들만 들어와서 그런 걸 더 잘 해내시니까 강한 남자 이미지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막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만만치 않게 힘들었는데 선배님이 해내시는 걸 보면서 우는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팔도를 뛰셨어요. 정말 네. 여기 맞아요. 인천에서 뛰다가 골목을 꺾으면 부산 울산으로 가 있고 울산에서 차에 받치면 다시 인천으로 와 있고 그러니까 남양주 산에 가 있고 남양주 산에 가 있고 지금 다 찍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계절이 봄 가을 봄 여름 가을이었나? 겨울도 봄, 있어요? 여름에 시작해서 여름에 시작해서 추울 때 끝났나? 봄 아니 봄에 시작해서 이제 더워질 때 한참 더워질 때 끝났죠. 아이고 봄에 시작해서. 그래도 겨울보다 낫지 않아요? 겨울에는 얼음이 있고 막. 그죠. 맞아. 골목 막 겨울에는 넘어지니까. 뛰면은 이 정강이 뼈가 아프거든요. 근데 여름도 엄청 덥죠. 네. 예. 아. 그치 여름.
우리 여름도 낫지. 여름이 낫죠. 근데 여름 낫죠. 아주 더울 때는 안 했어요. 다행이네요. 네. 아주 좋을 때 촬영을 네. 했네 그래도. 맞아요. 네. 네. 최소영 씨가 우리 수진 씨? 네. 아무래도 드라마 첫방은 배우들 입장에서 정말 많이 떨릴 것 같은데요. 형사록 첫방 누구와 함께 볼 예정이신가요? 아 지금 아직 뭐 시사는 안 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첫방을 진짜 이제 방송에서 볼 건가요? 집에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촬영 없어? 응. 촬영 일 안 해요? 다들 일이요? 네. 저는 가족들이랑 볼 것 같긴 해요. 예. 네. 저도 뭐 가족들이랑 것 같은데. 것 일하면 네. 현장에서 매니저분과 같이 그죠? 이성민 씨는 어떠세요? 가족이랑 같이? 가족들이랑. 일 없으면 집에 있으니까. 예. 근데 그럴 때 옆에서 이제 가족들이 보면 좀 쑥스러운가요? 아니면 같이 그냥 계속 강요를 하죠. 재밌지, 재밌지, 재밌지. 저도 마찬가지. 저는 사실 못 봐요. 예, 예 조금 쑥스러워서. 그냥 같이 보자고 해도 저는 그냥 나중에 봐요. 아주 나중에. 나중에 혼자. 예. 정화득 씨가 학지 씨. 저희 아이들이 경수진님 보고 장고 고등학교 위대한 선배님 나왔다 하네요. 후배들한테도 한마디 해주세요. 오 마이 갓. 저 위대한 선배. 위대한 선배님. 예. 위대한 선배는 아니었어요. 굉장히 뭐 후배들이 싫어하는 선배였어요. 왜요? 제 왜요? 제가 막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반장하고 약간 그렇게 좀 해가지고 선도부, 선도부를 해가지고 지각한 애들 거지. 잡고 그러니까 꼭 저렇게 생긴 사람들이 너무나 무섭게 하더라. 그래서 뭐 뒤에서 약간 뭐 담배 피는 친구들 잡고 좀 약간 깐깐한 선배였어가지고 위대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 정화득 씨가 위대한 선배님이라면 또 선배님 감사합니다. 거니까 또 위대한 후배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장국고등학교 친구들 제가 교과 앞소절 한번 하시죠. 교과 아시나요? 까먹었어. 정말? 까먹었어요. 진짜 위대하다. 시계탑을 세워준다고 했는데 제가 진짜 기회가 되면 직접 찾아가서 좀 좋은 얘기도 하고 재밌는 얘기도 하면서 좀 좋은 시간을 갖고 싶네요. 네,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참 걸크러시야. 보면 여리여리하게 생겨가지고 엄청 세요. 자 최지혜 씨가 우리 이성민 씨. 저는 요즘 OTT 드라마를 주말에 남편과 함께 맛있는 거 만들어 몰아서 보고 있거든요. 다음 주말은 형사록 찜해 두겠습니다. 근데 형사록은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찰떡일까요? 추천해 주세요. 아 그래요. 이렇게 또 물 볼 때. 그 어울리는 음식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뭐 맥주랑 치킨인가요? 아니면 저희 드라마는 약간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지점이 좀 있어요.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은 이게 뭔가 스릴러 특유의 그 뭐랄까 그 긴박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음식들은 별로일 거예요. 극장에서 팝콘 먹듯이 이렇게 시선 모니터 화면에 두고 이렇게 먹는 음식을 먹어야 될 거예요. 네. 국물 몰라고 하다 보면 그럼 안 돼요. 그럼 앞에서부터 다시 봐야 돼요. 굉장한 포인트 말씀해 주셨네요. 네. 절대 고개를 떨고면 안 돼. 그럼 계속 맞아. 팝콘이나 뭐 이렇게 깡이나 과자 그리고 맥주기나 옆에는 보시는 시청자 본인이 제가 범인이야라고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것이 많아요. 그래 그런 거 이렇게 추측하면서 보면 너무 재밌겠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추측이 많이 틀리겠죠. 네. 자, 4부에서도 드라마 형사록의 멋진 배우 네 분과 함께 얘기 나눠 볼게요. 혹시 목격담 있으시면 미담 보내 주세요. 4부에 이어집니다.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 최화정의 파워타임 원해 누나 원해 화정 누나 원해 누나 원해 화정 누나 원해 누나
누구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하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드라마 형사록의 명품 배우들 이성민 씨, 진구 씨, 경수진 씨, 이학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한 분 한 분. 손 한 분 흔들어주세요. 예. 요즘 또 하트 같은 거 하실 수 있어요? 예. 어떻게 하셨는데? 아 진짜로? 뭐요? 에이그 잘하셨어요. 와 아까 목격담이나 혹시 있으면 미담 같은 거 보내달라고 했는데 예 이게 진짜 목격담인가요? 9616님이 몇 년 전에 진구님 파도풀에서 봤는데 너무 멋져서 계속 바라보다가 파도에 떠밀려서 물 먹었어요. 그러니까 파도풀이면 워터파크 뭐 이런 데인가? 그럴 텐데 예. 아마 닮은 사람이었나 본데요. 저는 워터파크를 가본 적이 없어요. 어머! 해외? 해외인가? 해외. 몇 년 전? 그럼 그럴 수도 있겠다. 예, 그래요? 근데 너무 감사한데. 예, 하여튼 구체적으로 해외면은 오케이. 해외면 오케이. 국내면은 아니다. 네, 국내면 못 가봤어요. B. 예. 자, 김현순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성민 씨가. 경수진님 예. 혼자 사는 예능 찍는 걸 길 가다가 봤어요. 너무 매력적이고 이쁘게 생긴 연예인이 지나가길래. 아들에게 어머 너무 이쁘다 했더니 아들이 엄마 예전부터 내 이상형이었어. 곧 인사시킬게 하며 넉살을 떨더라고요. 진짜 실물이 화면에 안 담겨서 제가 다 속상하더라고요. 우리 경수진 씨는 실물이 훨씬 화면은 너무 이쁘지만 실물이 훨씬 더 예쁘다고 하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예. 이게 제가 이게 얼굴이 작은 편이에요. 예. 작은 편인데 제가 눈, 코, 입도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서 예. 좀 얼굴이 좀 그 실물로 보기 보 아니 그러니까 화면으로 보기보다는 실물이 좀 작고 약간 오목조목 생겼다라는 느낌이 좀 강한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놀라시는 분들이 있죠. 얼굴이 너무 조그매서 얼굴이 너무 조그매서 깜짝 놀라시고 근데 굉장히 성격이 약간 진짜 소탈하죠. 예. 네. 예. 그, 나 혼자 산다에서 보는 모습을 예. 이렇게 예. 예.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참 잘 찍으신 것 같아요. 아, 나 혼자 산다요? 예. 굉장히 우리 경수님 매력이 돋보였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좀 더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편해 하시더라고요. 예. 제 그 왜냐면 그냥 제가 말이 없으면 되게 좀 차가 보이고 새침대기 같고 네, 그렇게 보이는데 이 나 혼자 산다를 찍고 나서 그 선배님도 그렇고 같이 하는 배우 동료들도 되게 편하게 예. 예, 생각해 뭐 주시더라고요. 뚝딱 잘 고치고 예. 이 다은 씨가 아이고 미담이 왔네. 우리 진구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경수진 씨. 저희 언니랑 동창이거든요. 경수진 씨랑 학창 시절 때 편지 주고 받았다고 언니가 집에 오면 자랑합니다. 언니가 경수진 씨 나오면 우리 경운기 나왔다. 라고 해요. 아, 전교 회장이었는데 진짜 똑똑하고 활발했대요. 아이고 와, 전교 회장이었어. 와 우리 수진 씨가 이제 이름이 예전에는 이름이 막 이러면 막 이렇게 네,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냥 이름이 경 씨니까 네. 애들 그냥 경운기라고 맞아. 막 부르고 막 예. 그랬었어요. 와, 진짜. 와 전교 회장이었어요. 어머, 아유 뭐 시계탑 해야겠네. 그 제가 예. 이제 그 공약을 예. 세운 게 예. 예. 시계탑하고 호문 만들기였거든요. 와, 근데 시계탑이라 후문 돈 어마어마 들 텐데. 그러니까. 오. 후문은 했어. 그래서 지금 디지땡 플러스에서 이렇게 좀 돈을 많이 벌면 네. 네, 후문과 어떻게 시계탑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아, 그럼 이거는 이제 출연료를 좀 이렇게 그렇게 받기로 하셨나 보죠? 좀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고요. 네, 저희 지금 후배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후배님들 지금 듣고 계신 분들 다 네. 그 형사로 꼭 보셔야 네. 예, 그 시계탑도 세우고 뒷문도 네. 설치가 되니까 네. 예, 적극적으로 다음 주 수요일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8590님이 우리 수진 씨. 와 예전에 이학주 배우님 홍대 길거리에서 쇼핑하시는 거 본 적 있었는데 진짜 비율 장난 아니더라고요. 모델인 줄 알았어요. 제가 팬이어서 엄청 난리 쳤는데도 사인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학주 씨가 키도 큰 편이죠? 중간이죠. 예.
아니 근데 저도 예. 처음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되게 비율도 좋고 학주가 이렇게 어깨가 진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1, 2분과 그때 이제 노출신이 좀 있는데 예, 예. 그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아이고. 와, 우리 이제 배우들은 노출신 있으면 엄청 운동하잖아요. 저도 있어요. 아 예. 아 그렇죠. 글씨 저는 더 기대되고요. 예. 진구 씨도 저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 노출신 있으면 몸 좀 엄청 전 만들... 그냥 해요. 저도 그냥 했어요. 아 정말요? 네. 어. 확실히 뭐, 그 운동 좋아했을 것 같은데. 아 저는 워낙에 되게 마른 편이어서 예. 뭐 그냥 조금씩 하긴 했는데 뭐 만족할 만한 막 그런 눈으로 보고 막 그렇게 막 볼거리고 막 그런 건 아니. 네. 늘 저렇게 겸손하게 말하는 게 벗기면요. 뭐 부락부락해요. 예. 우리 학주 씨는 평소 성격이 어때요? 똑같아요. 어, 똑같다고. 길 가다가 사인 해줬다는 것도 믿어요. 예, 맞아. 자, 우리 4087님이. 아 이성민 배우님 팬이에요. 영화 남산의 부장들 보고 완전 찐팬 됐어요. 신랑 영양제도 무조건 배우님이 광고하신 영양제로 먹고요. 감사합니다. 중년의 로맨스 도전해보실 생각 없나요? 츤데레 성민 배우님의 매력 발산 기대돼요. 그래야지 로맨스 한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로맨스 남았어요. 이제 선배님의 로망이신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이제 제 개봉하는 영화가 있어서 인터뷰를 하는데 계속 기자분들이 브로맨스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지겹더라고요. 예. 이제 브로맨스 말고 로맨스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 아무도 그런 기회를 주지 않네요. 예, 예. 아니 근데 이제 로맨스 하나 남았어요 이제. 예, 예. 기회가 된다면은. 예, 너무 싶습니다. 멋지게 잘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진구 씨 미담 또 왔네요. 네, 자 이건 누가 해볼까? 경수진 씨가? 예. 아 진구 선배님, 2016년 M본부 드라마 불야성 찍으실 때 전 제작사 직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첫 회식에서 저보다 형이죠?라고 물으셔서. 마상 입었습니다. 제가 한 살 어린데 크크크. 일본 로케이션 다녀온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 참 빠르네요. 늘 진심으로 연기하시는 선배님 항상 응원합니다. 이번 작품도 잘 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원래 이렇게 이제 스태프들이 보내주신 글들이 막 찐이잖아요. 맞아. 예. 마상이 뭐예요? 마음의 상처. 아~ 진짜 이럴 때는 예. 평소에 행실을 잘하고 다녀야 돼. 나쁜 거 뺐을 거 아니야 이쪽에서. 아니 나쁜 거 있으면 저희 올릴게요. 네. 아, 아니요 하지 마세요. 칠하나 육구님이 아, 이성민 배우님 영화 미스터주 무대 인사 때 관객석 올라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내려가실 때도 같이 간 동생이 사진 찍어달라고 하니까 멈춰서 바로 찍어주셨어요. 어린 동생이 아직도 얘기합니다. 흐흐흐. 이번 작품도 화이팅! 아 화이팅! 네. 네, 그 뭐 영화 무대 인사 때 객석에 계신 분들한테 늘 감사한 마음이고 더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고 싶은데 늘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그렇게 예. 못했는데 아 열심히 다음 영화 보러 오시면 또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87님이 우리 학주 씨 갈까요? 아, 예, 네. 진구님 농구장에서 자주 뵀어요. 상대편 응원석에 계셨는데 저도 모르게 진구님이랑 같이 오리온스 응원하고 있었네요. 크크크크. 이것이 진구 마력 아닙니까? 아, 농구장에 자주 가시나 봐요. 네, 자주 가요. 어, 네. 그렇구나. 많이 돌아다니네. 워터파크 갔다가 농구장 가고. 갔다가 네. 자, 이번에 그럼 진구 씨가 해주세요. 조은지 씨가. 이성민 씨 끊임없이 다작을 하는 배우로도 유명한데 이번에 영화 리멤버도 개봉하고 또 다른 드라마도 촬영 중이죠. 이렇게 끊임없이 성실하게 다작할 수 있는 배우님만의 비결은 뭔가요? 비결 없고요. 건강한 체력이 있고요. 불러주시는 데가 예, 있고요. 많은 시간이 남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이렇게 그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뭐 이렇게 정상적으로 개봉을 하거나 뭐 촬영에 하거나 이렇게 못된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시간이 이렇게 겹쳤네요.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개봉하는 게 이렇게 됐군요. 제가 읽을게요. 네. 수진님, 나 혼자 산다에서 봤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요즘에도 집안 인테리어 꾸미시고 테라스에서 불멍도 하고 막걸리도 만들어 드시나요? 네. MGT님이 보내주셨어요. 아, 네. 제가 한 두 달 전에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아, 또 이사했어요? 예, 이사를 해서 인테리어도 저희 아버지랑 같이 했고요. 그래서 좀 제가 원하는 대로 좀 인테리어도 하고 여전히 집 꾸미는 거를 너무 좋아하니까 좋아하고. 그래서 계속 꾸미고 있고. 아 그건 안 찍으셨어요?
예, 아직 안 예, 찍었고요. 예, 예. 테라스가 없는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란다가 있고 네. 베란다를 좀 이렇게 좀 무드 있게 좀 꾸미려고 하는데 최근에 제가 골프를 또 치기 시작해서 예. 거기다 퍼터를 또 예. 네.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선배님? 예. 뭐 좋은 생각이야.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아무래도 좀 수입이 좀 많이 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예. 아니, 나 아직 시계탑과 예. 후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예, 더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네. 자, 4574님이 네, 저는 진구 배우님을 드라마 우월한 하루에서 보고 팬이 됐어요. 이거 맞죠? 네. 그때 딸을 구하기 위해 매회 몸성할 날이 없었잖아요. 유유. 처절함 가득한 아빠 역할에 정말 감동받았는데 드라마 끝나고 재활 치료까지 받으셨다고 들었거든요. 이번 형사록 촬영은 그래도 부상 없이 잘 마무리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잘 마무리했고요. 예. 그때 다쳤을 때가 저희 형사록 촬영 초기랑 저도 코로나 이슈 때문에 겹쳐버리는 예. 바람에 선배님이랑 달리기를 한 3일 동안 울산 쪽에서 달리기를 아주 장시간 달리기를 했는데 거기 낮에 뛰고 밤에 이제 청주로 우월한 하루 팀 촬영하러 왔더니 여기서도 마침 달리기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예. 뭐 달린 시간만 하면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는 전력 질주로 계속 달렸던 것 같아요. 예. 추울 때였고 예, 초봄이어서 그래서 그때 많이 무릎이랑 좀 많이 예. 다쳤었는데 같이 달렸는데 이제 범인이 1번으로 뛰고요. 예. 그 다음에 진구 씨가 쫓아가고요. 예. 제가 그 뒤를 뛰는데 첫 테이크부터 전력으로 뛰더라고요. 오. 내가 보니까 이거 하루 종일 뛰어야 되는데 애들이 왜 이러나. 그래서 예. 그때 아마 좀 망가졌을 거예요. 아스팔트 위를 계속 뛰어야 돼. 구두를 신고 뛰어야 예. 돼서. 예. 그때 아마 저도 그때 진구 씨 일정을 아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촬영했었어요. 배우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화면에서 보면 또 사실 그 몇 초도 안 나오잖아요. 뭐 1분도 안 되는 그거. 맞아요. 예. 아, 근데 막 그 앞뒤로 그 호흡이랑 진짜 몇 번 달리고 나면 막 힘도 힘이지만 너무 어지럽잖아요. 이거 호흡 때문에. 이게 덜 뛰었는데 호흡을 하면 어지러운데 진짜 호흡이 차면 예. 덜 어지럽거든요. 그러네요. 그치, 막 우리 막. 자, 5329님이 진구 씨 갈까요? 저는 이성민 선배님과 제 8일의 밤이라는 작품을 같이 한 스텝입니다. 현장에서는 아빠처럼 푸근한 선배님의 모습이 기억이 나요. 선배님은 연기 스펙트럼은 어디까지일까요? 항상 감탄합니다. 형사록도 꼭 볼게요. 언제나 응원합니다. 아이고, 뭐 미담이 터지네요. 예. 그럼 뭐 미담만 올려주신 것 같은데. 반가워. 그러네요. 8일의 밤. 그리고 형사록 보려면은 디즈땡 플러스 가입해야 돼. 아, 그렇구나.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렇게 재밌는 걸 하는 거야. 가입하게 하려고. 그렇지. 그렇지. 예. 가입하면 볼 거 많으니까. 아니, 맞아, 맞아. 진짜 가입할 만한 드라마입니다. 예. 네. 한 달에 9,900원 충분히 쓸 수 있는 예. 드라마입니다. 그러네. 왜 뒤에 자꾸 시계탑이 보이는지. 예, 읽으려고 했는데 예, 하실 예, 말씀인 예. 것 같아서. 아니, 왜냐면 이렇게 OTT 이제 새롭게 이제 이렇게 문을 여는 작품들은 무조건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그만큼 재밌어야 가입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벌써 이제 우리 배우들이 막 뒤 페이지가 막 궁금할 정도 이렇게 시나리오를 읽었다면 이거는 뭐 100%인 거죠. 그렇죠. 예. 다음 주 수요일이라고요? 네. 26일. 수요일 예. 26일. 형사록. 네. 뒷땡에서. 뒷땡. 네. 뒷땡.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조유리 님이 이학주 배우님 부부의 세계 촬영할 때 멀리서 본 적이 있어요. 그땐 잘생긴 배우구나 생각하고 드라마 본방 사수를 했는데 어우 너무 무서워 크크 악몽 꿨다니까요. 크크 이젠 멋진 외모로 로맨틱 드라마 찍어주세요. 흐흐. 예. 참 강렬했어요. 예. 예. 예? 참 강렬했어요. 아, 예, 그렇죠. 예. 예. 아, 그, 그러려고 많이 노력을 예. 했었고요. 예. 그 본인이 이제 나온 모습 보면서 많이 만족하셨어요? 아, 아니 뭐 잘 그렇게 막 아니 막 즐기면서 보지 못하게 아, 더 세게 했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아쉬움이 좀 있나? 아니 뭐 그런 건 없는데 그냥 좀 그
보기가 좀 뭐 저는 좀 불편했었어요. 민망하기도 하고 아, 예. 아, 어머니는 그 평소 네. 모습이라고 하시고 다 자기가 연기한 거 보기 예. 힘들었나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신인 때나 뭐 처음 좀 처음에는 조금 그런 악역 같은 걸 조금 수다시켜서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왜 노역이면 뭐 주름살도 살살 지운다잖아요. 여배우 같은 경우에. 근데 좀 시간이 흐르면 더 강하게 저걸 더 악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아. 더 늙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욕심이 있잖아요. 또 그래서 혹시 그런 미진함이 남지 않았나. 아 저는 오히려 그냥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은 이거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 배역이 그렇게 돋보였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제는 뭐 너무나 이제 멋진 외모로 기억을 하죠 사람들이. 또 부부의 세계 모습이 많이 없어지고 네. 예, 이제는 또 너무나 또 학주 씨의 모습이에요. 아, 예,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아, 그러면 뭐 웃는 것도 예쁘고. 자, 4853 님이 우리 학주 씨가 예. 예, 전 강력계 형사인데 오늘 휴무라 보는 라디오 켜고 배우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사록 드라마 메인 예고편을 봤는데 형사보다 더 형사 같은 연기에 숨이 멎을 뻔했어요. 흐흐. 저희 형사들이 제일 기다려지는 드라마. 첫방 날짜도 알림 설정해놨습니다. 이분 진짜 강력계 형사래요. 자, 4853님 다음 주 수요일 26일에 공개합니다. 형사록 기대를 해주시고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박결님이 오늘 네 분 나온다고 해서 최파타 듣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이렇게 케미가 좋으시니 드라마는 더 기대가 됩니다 하셨는데 맞아요. 드라마 형사록 저도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아, 가입해야겠네. 9,900원이에요? 네. 예. 네. 뭐 H카드는 또 뭐 예. 50% 예. 그건 처음에만. 아이고 야무진 경순 씨 별거 다 하네요. 근데 사람이 되게 웃기다. 다른 돈은 막 이렇게 쓰면서 그런 거 하는 거 돈이 아깝죠. 이모티콘 사고 이러는 거 아깝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괜히 뭐 프리미엄 하는 거 아깝고 한번 해놓으면 너무 편한데 광고 네, 없고 그쵸, 그쵸. 맞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가입도 서슴치 않고 저도 하겠습니다. 네네. 네. 저를 자, 믿어주세요. 예. 그래 진짜 수진이 믿어볼 거야. 아니면 네. 진짜 찾아간다. 자, 드라마 형사록 다음 주 수요일 26일에 공개되고 그러니까 매주 수요일마다 두 편씩 네. 아우 감질나 그냥 확 아마 더 감질나실 거예요. 그래요? 예. 아이고 진짜 전화번호 하나 남겨놓고 가요. 네네네. 전화 당장 할 테니까. 자, 네 분 오늘 이렇게 형사록으로 이렇게 이제 홍보차 나와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예,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저희 드라마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셔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네. 진구 씨. 저도 최하정 선배님 덕분에 저희 드라마가 더 기대가 됐어요. 저는. 예. 볼 자신이 더 생기네요. 와, 고맙습니다. 우리 수진. 네. 네네. 저도 이렇게 제 팬, 이렇게 최하정의 파워타임에 제가 나온 것만으로 너무 영광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홍보차 나왔지만 또 이렇게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네, 네. 저도 행복했습니다. 우리. 저 예. 네. 그 굉장히 긴장했지만 홍보하는 내내 지금은 긴장이 안 풀린 것 같아. 예, 즐거웠고요. 많은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학주 씨 아주 낙하산이지만 열정으로 똘똘 뭉친 형사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정말 형사로 아주 기대가 되네요. OTT 디즈땡 띠땡 이번 기회에 한번 가입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수진 씨가 책임진대요. 재미없으면. 네. 네. 자, 끝곡으로는 좀 특별한 곡 준비했어요. 영화 세시봉 OST. 진구 씨가 여기서 이장희 씨 역할을 하신 거예요? 네. 그건 너. 하면서. 네. 그래서 진구 씨가 부른 그건 너를 들으면서 우리 네 배우랑 인사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만 해주세요. 예, 뭐 또 하셔야죠. 네. 최하정의 파워타임. 파워타임. 네.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나는 형사로 많이만 주세요 하실 줄 알았는데.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